아시아 최대 콘텐츠 마켓으로 성장하고 있는 부산 콘텐츠 마켓이 어제 개막해 11일까지 나흘간 열립니다. 벌써 올해로 13회째인데요. 올해는 아시아권을 넘어 유럽과 남미 국가에서도 참여하는 등 또다시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재형 기자입니다. BCM 2019 부산 콘텐츠 마켓이 개막했습니다. 올해는 세계 50개국 1,000개 업체가 250여 개 부스를 차리고 다양한 영상 콘텐츠 판매에 나섭니다. 바이어만 3천여 명의 예상 거래액 1억 2천만 달러. 특히 올해는 세계 유수의 콘텐츠 마켓처럼 마켓 등록비와 입장료를 유료화했는데 사전 예약 인원만 500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게다가 올해는 한류붐에 힘입은 동남아 콘텐츠 시장의 집중을 넘어 남미와 유럽 쪽에서도 속속 참가국들이 늘었습니다. We've got all kinds of stuff that we produce and that we think are appealing internationally. So that's why we've got some contacts here from the past. But 부산의 영상 관련 업체들이 모인 부산존을 별도로 마련해 부산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합니다. 4차 산업혁명과 5G 콘텐츠를 주제로 한 컨퍼런스와 펀딩, 아카데미 등 비즈니스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됐습니다. 일반 시민들의 무료 입장이 가능한 뉴미디어 체험관은 VR 등 다양한 영상 콘텐츠와 함께 1인 미디어 진행 이벤트가 준비됐습니다. 미디어 파사드나 미디어 아트 이런 걸 경험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또 요즘 초등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1인 유튜브 크리에이터. 부산 MBC 역시 예능 프로그램인 만국 유람기와 다큐멘터리 설탕의 제국 등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갖고 참여해 지역 콘텐츠의 세계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지영입니다.